이날이 들에서 뜯어온 거예요. 엄청하죠? 이거를 물에 소금을 반 스푼 넣고 물을 끓여서 살짝 미나리를 데쳐낼 거예요. 살짝 물에 한 번만 뒤집어주고, 이제 건져냅니다. 잘 데쳐졌어요. 한 번만 헹궈주고 양념을 합니다. 고추장은 고등어이면 크게 두 숟갈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. 미나리 향이 끝내주네요. 이건 노지에서 뜯은 거라 더 향이 진해요. 완성했습니다. 미나리 무침. 요즘에 입맛을 돋궈주죠? 나른한 봄날에 새콤달콤하게 무쳤습니다.